오늘은 아이스 5000, 이제 아이스 400이 있었고,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효과, 5000은 전문 방송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쓰고 있는 이제 어떤 프로덕션 스위치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장면을 방송국에 있는 이제 어떤 고가, 1억 원 상당의 그 스위치 믹서들을 써서라도 이런 것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은, 이제 많은 교회 방송 장비를 갖고 계신 곳이나 여러 가지 프로덕션 스위처들, 비전 믹서를 쓴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제가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줌에서 지금 여러 명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 여기 있고, 여기 뭐 약간의 소리를 제가 켜보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 줌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악을 조금 줄여보면은 이제 이런 화상회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방송이나 혹은 학교에 사는 것, 스마트 교회, 스마트 처치 이렇게 봤을 때에, 이쪽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성도들, 교실 안에서와 교실 밖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장면, 우리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할때 이쪽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할수 있는 방식의 이제 그 내용들이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한다. 이것은 아마 그 방송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 이런 데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오는 효과, 이게 쭉 들어올 때에 저 뒷부분에 그이 프레임 컬러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일부 이제 바꿔본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을 바꿔서 이렇게 은은하게 할수 있고, 또 아예 이런 다른 색깔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일로 올라가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제 붉은색, 파란색이 바뀌게 되고, 여기 그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이 뒤에 있는 스튜디오 그래픽들이 지금 이제 이 붉은색 계통에서 또 보라색 계통으로, 보라색에서 또 다른 색깔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들을 다줄수 있는 것이 이 장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효과를 안 준다 그러면, 이런 스튜디오 컬러들인데, 이것을 컬러들을 약간 변화시키면서 좀 빠르게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무대 조명, 일부러 이제 조명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쪽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무대 조명이 있는 데서 같은 효과를 주면서 강의를 할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줌과 파워포인트와 비대면 학생, 지금 여기에는 사실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은 그 줌으로 오는 그린, 줌에서 보면 배경에다가 그림을 넣겠죠. 그린을 주거나 거기서 오는 칼라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크로마키를 시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잠깐 보이고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현재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에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그린으로 이렇게 제가 크로마키를 시켜서 바꿔버린 그런 것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M 스튜디오에서는, 아이스 400에서는 이런 기능이 안 됐지만, 이제 5000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고, 또 특히 멀티플 카메라, A 카메라에 잡고 B 카메라에 잡아서 이렇게 상대방을 쳐다보고 얘기할 때는 이런 식의 그 앵글을 줘서 선생님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는 이제 대면 학생이죠. 대면 학생들 교실 나올 땐또 이렇게 선생님 각도가 이렇게 보이는,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 이야기를 할땐또 선생님이 커지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해서,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들이 이제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그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는 공간, 또 이쪽에 그 비대면 학생으로 줌으로 오는 학생, 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또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돼서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크게 하면은 더 화면이 커지게 되고, 이런 장면들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교회도 이제 스마트 공간의 교회가, 또
교실도 스마트 교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 목사님 이 사진을 많이 써 죄송한데 이 멋있는 사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다른 제품을 쓰고 계시는 이제 안중교회 목사님 모습을 좀 쓰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교회나 이런 데들이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고 지금 한 7, 8 군데의 교회들이 벌써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3만 개의 교회들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또 새로운 스마트 학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새로운 프로덕션 스위처, 비전 믹서, 3D 이펙터의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혼자서 할 수 있다, 방송국을 전부 데스크탑으로 만든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이렇게 그 비대면 대면 학생이 나오는 이제 그런 그 환경들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방송들을 해서 여기 이제 학생들 한번 제가 약간의 그 줌 분위기를 한다고 해서 소리를 이렇게 켜주면은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 교실에도 나오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여기처럼 보이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지금 이 장비를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자막도 이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만큼 이제 방송의 새로운 문화, 우리가 멋진 MBC, KBS 이상의 그동안의 방송 장비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 믹서 이펙터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간단한 새로운 형태의 3D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스마트 세상에 교실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얘기를 들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t's mainly going to be the sports fabric. So I think if we can try and get some of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back up and running as soon as possible, depending on travel restrictions, they would be the main impact for Waipa. But you are correct, pretty much most of our events, which are great, and our operators pretty much talk to the domestic market. And I still feel that, again, the Waikato Expressway and the other work that potentially has been put forward for Shovel Ready, even extending the expressway down to the Pianetti, that's just all going to help the ease of domestic travel. And we definitely see the push from South Drive. Obviously, the Motorhome and Caravan Association, they're going to be another first leader and mover back into the region as well, which is fantastic. So we're working with them and AA Traveller around trying to get more people back into Waipa. So I think, again, your geographic location, your natural environment, and also your event platforms hold you in a stronger position around obviously recovering compared to other parts of our region. Great. Okay. Thanks very much for that. You've done an awful lot of work and you've got a lot more in front of you, I can see. That's great. And if we've got no more queries, we have a recommendation. Do we have a mover, please? Thanks, Marcus. Thanks, Claire. All in favour, please say aye. Aye. Contrary, no. Carried. Thanks very much, Jason. All the best. Thanks, we are relying on you. Thank you. And thanks, Sam. Good work.